지금 몇 킬로예요?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. 아,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밥을 못 먹어서 그런다고. 사람들이 왜 자꾸 얼굴 클로즈업 하냐 이러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형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. 클로즈업 뜻 모르는 거 아니죠? 좋아. 아니 그 구독자와의 약속 때문에 이제 10kg, 95kg에서 10kg 빼서 이제 85kg까지 맞추기로 했는데 운동으로 뺀 게 아니라 굶고 사우나지 사우나에서 다이어트 사우나지 저울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몸무게가 한 105kg에서 110kg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면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. 이제 띠리띠리형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1g이라도 오버가 된다면 그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. 맞춰서 왔어 아침에. 자 올라가 주세요. 액션. 어? 야 잠깐만. 이거 잠깐만 이거 야 찍지 말아봐봐. 왜요? 잠깐만 이거 야 찍지 말아봐봐. 왜요? 왜? 저울이 잘못된 것 같은데. 저울이 똑바로 됐다니까. 왜 이게 왜 안 돼요? 맞게 나오는데 왜? 형 옷이 무게가 많이 나가나?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. 왜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무 것도 안 했는데. 대신 뒤에서 밟았지? 안 밟았어요. 밟았잖아. 안 밟았으면 어떡할래요? 안 밟았으면 10kg 또 뺄래요? 아니 됐어. 아니 안 밟았으면 영상 다시 확인하고 안 밟았으면 10kg 또 아니 난 못 빼 이제 나 죽을 진짜 죽은 거 같다니까 굶어서 지금 몇 킬로인데 여기 몇 킬로 나왔어? 아니 90 한 2kg 나왔어. 그러면 3kg밖에 안 뺐네. 향끼리끼리가 지금 몸무게 10kg 빼는 거 실패했습니다. 뭔 실패를 해? 아 나 옷 벗고 올게군요 가서. 그리고 이게 그만큼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건. 아니 감독의 사과 하나. 근데 그게 요요 현상이라고 먹으면 그걸 싹 다 흡수하거든요 그런 게. 옷을 갈아입고, 잠깐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알겠어요.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와야 돼. 지금 몇 킬로예요? 액션! 어이! 붙잡고도 싶었지 만나도 아니 카메라 하나 들으라니까. 아이씨 다시 카프 카메라 들으라고 카메라. 어? 장난치지 말고 빨리. 아,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. 아니 씨. 아까 사실은 제가 뒤에서 발을 살짝 밟은 거였어요. 아, 그럴 줄 알았어. 자, 올라갑니다.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. 자, 83.9? 와. 일부러 위 내시경 하는 거 막 그런 거 대장 내시경 하는 거 약 먹은 거 아니에요? 아, 나 먹으려고 그랬었어. 아, 진짜? 오늘까지 안 빠지면. 아, 어쨌든 구독자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. 단양띠리띠리. 아우,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왜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나. 진짜 사람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미키나트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. 야,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